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최고 영향은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. 뭐 이런 아, 뭐 그렇기도 하죠. 맨유도 괜찮은데. 맨유 대 뭐 바르셀로나. 이런 거. 뭐가 괜찮아? 괜찮잖아. 아니, 괜찮잖아. 아 괜찮아? 아 괜찮은데. 괜찮은데. SKT 같은 느낌인데요. 아 괜찮은데. 아 이거 괜찮잖아. 진짜. 아니 몰라요. 축구 몰라요. 레스터시티 우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?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가능성은 점점 구질구질해. 자력 진출하자 그냥 이 생각에서. 아 나 짜증나게. 어? 어설프게 막 무승부하고 이래가지고 막 경우에서 따지고 이러지 말자. 월드컵처럼. 씨. 어? 스페인이 축구가 이태리보다 확실히 센게 센가 봐.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잘해요. 아틀레티고 마드리드 미네라고 하는 거 봤는데 아 이 감독이 아 진짜 전술도 뛰어나고. 부러워요? 아 부러운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 제가 보기에 뭐 가끔 이 그리즈만이라고 또 괜찮은 친구가 있거든요. 프랑스에도 예, 에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자꾸 맨유에 뭐 맨유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그거 괜찮습니다. 예, 그리즈만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. 좋았어.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. 하나를 또 찌르네. 그렇죠. 한 1500억 줘가지고. 왜 어때? 내 돈도 아니고. 그러니까 어떻게 내 돈도 아닌데. 마샬도 한 뭐 800억씩 쓰는데 뭐. 그리즈만 정도면 1500억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또 PD가 또 무슨 EPL의 마지막 희망 갑분 푸는데 미친 거 같아. 중중이야.